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사신이 한번 되어봅시다. To be or not to be. 아! 뭐야? 뭐죠? 죽었나? 삐! 사망. 무슨 일이지? 난 어디 있는 걸까? 뭐 주인공인가요? 주인공이 죽었나 보네요. 내가 죽었나? 저 여자는 누구지? 왜 저렇게 슬프게 우는 거지? 여자친구인가? Greetings. 어서 와. 저승사자는 처음이지? 와. 넌 이미 죽었지만 내 일을 도와준다면 내가 널 부활하게 해줄 수도 있어. 아, 사신인가 보네요. 네, 조서가 되는 거지. 뭐 나에게 그다지 선택권이 있어 보이진 않은데, 뭐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다가도 좀 사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낫을 가져가. 좋아. 비천한 영혼들을 찾아 나서라. 일을 시작해볼까. Act 1, 사신 커리큘럼. 아, 사신으로 가는 첫 걸음이군요. 오케이, 가봅시다. 스타트! 저승사자는 사고를 일으켜서 영혼을 얻지. 우선 저승사자의 힘으로 기동시킬 수 있는 위험물품을 찾아봐. 나도 인간을 처치한다고 꿈깨. 우리 늘령 제한되어 있어. 오직 일부 위험물품을 사용하실 뿐이야. 아, 이거 제가 직접 죽일 순 없고 간접적으로 죽여야 되는 거네요. 오케이. 사신의 정석은요, 티가 안 나게 죽여야 합니다. 오케이. 위험물품을 찾자 클릭하세요. 에어컨을 이렇게 떨어뜨릴 수가 있는군요. 뿅! 떨어뜨리면 First Blood! 이거 뭐 롤인가요? 아, 이게 화분으로 뚝배기를 날리는 거구나. 오케이. 이걸 떨어뜨리면 생각보다 소질이 있는데. 그럼 다음 기회를 주지. 위험물품 찾아서 3명을 처치해봐. 잘 관찰해보면 꽤 쉽다고. 자, 이거를 자, 돌아다닐 때 일단은 화분으로 가볍게 떨어뜨리고 뿅! 펄스킬 좋았어. 시래기 가세요. 떨어뜨리면 안 되는 분이. 여러분 전기 감전인가? 찌찌찌찌 띠디디디디디디. 좋았어. 자, 이 아줌마는 요 맨 홀로 고대로 보내버리는 건가 보네요. 빨리 산책하지 말고 지나가세. 아, 어떻게 이 쉬운 것도 못하지? 극딜 먹는데요.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어서 우측 상단에 있는 다시 하기를 클릭해. 우리의 처리해야 될 줄 아주 많다고. 아, 다시. 자, 화분. 그 다음에 감전. 디디디디. 그 다음에 빠바! 트리플 킬! 나이스. 나는 쓸모가 있고 아직도 질문 남아있다면 더 가보면 확인하도록. 정 모르겠으면 힌트를 참고해도 돼. 그럼 제대로 시작해볼까. 저는 빠르게 인간들을 잡아내서 꼭 부활하고 말 겁니다. 가보자. 액트 1, 인생은 게임처럼. 당신은 단지 NPC. 뭐예요? 자, 드디어 첫 번째 탄 시작이군요. 웬 우주선이야 이거? 외계인 뭐죠 저거? 절대 지구인에게 발각돼서는 안 돼. 이제 시작인데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너희 어머는 얼마 남지 않은 운명을 지닌 인간들을 처치하는 것이다. 자신 다른 눈으로 타겟 인물을 잘 가려 처치하도록. 아, 요쪽에 있는 애들이 타겟 인물이네요. 얘네들은 처리를 해야 되겠구만 먼저. 오케이. 자, 이거 똑같은 애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다. 아, 이 자식을 어떻게 지옥으로 보내줄까요? 보자. 피터는 선선한 것을 무척이나 좋아한다. 전기줄? 전기줄 뭐죠 이거? 아, 전선을 이렇게 찌직하면은 트리플 킬을 하긴 했는데? 아, 이러면 안되네. 이러면 얘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그러면 이 전기줄로 죽이는 건데 얘를 어떻게 안쪽으로 들여보내야 되지? 보자. 파라솔? 아, 파라솔 덮으니까 얘가 여기 안으로 들어가네요. 좋았어. 넌 이제 죽은 목숨이다. 오케이, 그렇다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 먼저 피터부터 깔끔하게 보내봅시다. 피터야, 너무 덥지? 그래, 시원하게 물에 들어가야지.
그렇다면 피카츄. 이제 선택은 못하겠군. 너무 약간 비참하게 죽었는데요. 오케이, 일단 타겟 한 마리는 가볍게 클리어. 허쉬 부인, 쟤는 어떻게 잡아야 되죠? 전화 올린다. 5, 4, 3. 남편도 집에 있고 저건 내 전화가 아닐 거야. 아, 움직이지 않는군요. 아, 저 허쉬 부인을 일으켜서 여기 돌아다니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돌아다니게 하죠? 이 멍멍이가 좀 수상하네요. 어, 그렇다면 이거 개로 물어뜯게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가라! 불도못! 물어버려! 어휴! 집 부셔서! 야! 너가 왜 거기서 가? 잠깐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요? 어, 멍멍이도 같이 승천했는데? 아니, 밖으로 좀 나오세요. 아, 이거 지금 결국에 또 다시 시작하는데. 자, 일단은 피카츄! 잘 가시고. 아, 그런데 이제 허쉬 부위 조금 문제입니다. 보내버릴까요? 잘 가시고요. 오!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왔네요. 오케이. 자, 전화 시끄러울 때 돌아가면서 빠세! 요거지, 야! 정답은 저거였군요. 사신의 정석, 티가 안 나게 보내버려야 해요. 자, 다음은 요 녀석이네요. 뭐야 이거, 변태 아니야? 지금 여기 안에 외계인이 들어가 있거든요? 외계인을 깜짝 놀라게 해서 떨어뜨린 건가? 아니다. 이거를 이거를 딱 떨어뜨리면 내려오겠죠? 아, 아니구나. 그냥 잘 매달려 있네. 팔 힘이 얼마나 센 거야? 그렇다면 이거를 문을 위험 물품. 아, 오케이. 알았다. 그러네. 여기에서 열면 까꿍. 까꿍. 야! 요렇게 보내버리는 거군요. 이렇게 어이없게 생활을 마감할 줄이야. 그렇게 거기 왜 매달려 있었어? 외계인은 지구인한테 들켜가지고 이제 도망가 버렸네요. 뭐야? 이야! 쭉쭉 빨아새끼입니다. 와우. 야, 이거 필살기였네. 대박이다. 에이, 아저씨, 그런데도 위험한 데서 일하시면 안 되죠. 제가 내려드릴게요. 아줌마들이 레올러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꿀벌. 와우! 워트와킬! 미션 성공! 첫 미션을 잘 끝낸 걸 축하한다. 이렇게 일단 가볍게 첫 번째 미션을 끝냈습니다. 보내버릴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따로? 안녕하세요, 귀여운 멍멍이가 왔어요! 월! 자, 그러면 이거 A까지는 한번 해봅시다. 아, 잘 가시고!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못 만나. 바이자젠. 아, 잘못 떨어뜨렸다. 아하. 오. 야자수는 뭐죠? 야자수 봅시다. 야자수가 어디 있을까요? 이거는 코코넛을 떨어뜨리는 거군요. 자, 내려오실 때 이쪽으로 이제 슬슬 올 겁니다. 자, 준비하고 있다가 그대로 떨어뜨리는 거죠. 준비하시고 쏘세요. 준비하시고 어딜? 뭐야? 와, 어디 도망가? 이거 인간들을 자연스럽게 보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많군요. 한 명만 더 보내버리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낼까요? 깔끔하게 보내줍시다. 다음 목표 어딨어? 마지막. 아, 여기 맨홀이 굉장히 괜찮겠군요. 잘 가시게. 친구야! 어쩔 수 없습니다. 부활하기 위한 재물이 필요해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제가 직접 사신이 되어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알람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엄청난 죽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